안녕하세요. 예. 텃밭 메고 계세요? 예. 이런 일 초라한 취미 생활이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92살 단계. 92요? 응.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밭일을 하세요? 예. 으따, 아흔 고개를 뒹구시고도 이 시안에 지심도 메로 나오시고 우리 팔레 알면은 아직도 기신이 짱짱하십니다, 그리요. 꼭 여기 밥만 메고 이렇게 살아. 일자리야, 내 일자리. 나는 일만이야, 사는 게. 일자리야. 흙만 지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젊어서 또 힘없는 것이 이것이지. 손에서 갖고 먹는 것이 이것이요. 가지어이. 한구석에 안 걷는 것보다는 요라고 움직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요이. 아이 그나 요것은 또 어디다 쓰시게요? 뭐예요 할머니? 쌀이비 쌀이비 바닥에 이렇게 쓰는 거. 아 청년인 게 심신 게 좀 묶어줘. 가. 예. 예, 우다는 심이 없어 못 묶어. 청년이 매주 가도 오래 쓰네 그러지 내가. 쓰실 때마다요? 예. 아 만들다 보면 이런 것도 다. 전략도 베끼는 것이오. 아이고, 근데 이제 갈수록 삭시는 뻣뻣해지고 요라고 쬐게 마음짓기라도 쑤시고 저린께 가는 세월이 참 야속하고 아숙고 그러신다네요. 아이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 사람 죽겠네. 아이고, 머리야. 빨리 간 것이 아수.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존시상 이렇게 고생했은 게 더 살이 안 돼. 아이고, 금방금방 가. 너도 먹을 거 먹으러 왔는데 굶어 죽겠다 배고파서. 네 뭐 먹을 것이 있겠냐 시상에. 빈손 꼭 쥐고 태어나서 요라고 넉넉한 시상을 일관해신 우리 어르신들 숱한 외로움 속에서도 나보다는 넘을 뭐냐 챙기는 그 넉넉한 마음자리 찾아서 시방 마실 가요이. 에이거 복닥복닥 하던 설이 언제였던가 쉽게 동네가 그냥 적막하네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신 삼으려고 하는 거죠. 신이요? 십신 이거 삼는 것이고. 이거 다 어르신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머, 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 젊어서부터 온 거죠, 이게. 우리 흥철 아내는 90평상을 일하고 살으셨답니다. 시방은 돈 벌라고 만들자니 공탕으로 세월 보내기 아수아서 소일하시는 거이랍니다. 아, 어디서부터 이거 만들었다면 그때는 곰신이 없었었죠. 저거는 이거 만들어서 신건당이고 그다 일본 사람들이 나오고 때문에 곰신이 나와서 신을 했고 그랬지. 아, 손이 많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없어. 전라북도도 이거 만든 사람 없어. 없는 살림에 자석들 미개 살릴라다 본 게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단디요. 근데 또 그러다 본 게 요런 일에도 재미가 붙더라네요. 내가 만들어서 골고루 잘 만들어서 저런 것도 처음 본다는데 지금도 만들고
피지락이도 이런 거 전부 다 때 만드는 것이 그죠? 내 작품이지 처음 본다 내서는. 물대야 물대야 빙빙 돌아라 이렇게 돌아. 아이 근데 형철 아네 집신 산다 말고 느닷없이 어디 가셔버려요? 에이 어디 한번 뒤따라가 봐야 쓰겠구만. 아니. 아, 우리 아씨, 우리 아씨. 할머니요? 아씨라고도 하고, 할머니라고도 하고, 마누라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요. 별로 아픈 데도 없이, 그냥, 그러다가, 죽었어. 어디, 그래, 고생도 안 하고요.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병으로 그냥 가다가 그냥, 세상을 떴어. 이게 오래 고생도 안 하고 죽었어. 에이그, 그야말로 창졸간의 가세분통이 고상은 덜했구나 싶지만은 마지막 인사를 못 하신 거에 참 두고두고 서운하시답니다. 내가 집신 만들면서 우리 아저씨 생각하면서 만들어. 다른 사람 모두도 내가 한 게 그런 걸 만드는 거 좋아라고 했어. 뭐 살아서 한 번 더 살아봤으면 어느 생각이 나지. 형철 아네, 나중에 꼭 만안이 만나서 그간 못 닿은 사랑 속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불 떼고 계세요? 예. 요새도 이렇게 불 많이 지피세요? 매주 끓이고 간장 이제 끓여갖고 다 먹어갖고 또 간장도 데리고 많이 떼지. 자제분들 주실라고요? 응. 맛이 없는 거 어쩐가 산 된장은 못 먹는데 고추장은 그대로 먹을 만한데 된장은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거밖에요? 네. 언터브락에서 시집 오신 언터떡이신디요. 나이 묻고 힘이 들기는 해도 자석들 줄놈은 아직도 기엉커 손수에 으신다니요.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천당 같아요. 그냥 금방 아파갖고 감기 들은 것 같이 아파갖고 그냥 죽었어. 그때는 큰딸이 7살 먹고 큰아들이 6살 먹고 또 4살 먹고 3살 먹고 죽고 난 게 낫고. 영감님 가시고 혼차 되신 제가 60년이 넘었는데요. 자석들 건사은이라고 그 긴 세월에 외로울 새도 없으셨답니다. 이제 아들이 많은 게 그런데도 하는 사람 없지만은 우리 동상은 남편이 좋은 데 있다고 가라온 데 우리 동상하고 나하고 대글대글 둥그러면서 웃게만 했어. 아들이 5살이나 된데 그 정신 빠지게 어떻게 시집을 가. 자식밖에 없어. 자식이 초차기. 아무도 눈을 안 들어. 우리 아들 딸만 눈에 들어가지. 딸기 다 전화 좀 해야겠어. 왜요? 방송국에서 이렇게 왔다 찍는다고. 명이야? 어, 엄마.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 사진 찍어. 응. 어머니 저를 바꿔주세요. 바꿔둘리야. 응. 예. 야.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남도 지오그래피라고요. 광주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예. 따님께서 이쁘게 잘 찍어주려고 하시네요.
집 방송 찍으면 나 말한 대로 다 나와요. 예. 그러면 나 우리 새끼들한테 한마디 해야겠네. 새끼들도 다 보고에 나와요. 예. 한 말씀 해보세요. 새끼들아, 나 텔레비 나온다. 어찌더니 건강이라 밥 잘 먹고 사랑한다. 그래도 이날 이때까장 자석들 땀시 속 썩을 일은 없었단디요. 어메로서 고거이 크라고 고맙고도 미안스럽다니요. 딸이랑 아들이랑 저들 키우느라고 고맙다고. 어디서는 모르더니 다 저들이 큰 게로 다 알고 전화도 잘 오고 그럽디다. 힘든 날 지내던데 전날도 와갖고 이제는 괜찮이 우리 새끼들이 잘 돼서 잘 사는 게. 그때 같으면 못 살지만 그는 참고 냉긴 게로 좋은 날이 오더만. 견디면 좋은 날이 와요? 예. 너무 자석도 내 자석같이로 똑같이 귀엽게 당신 자석 모아치로 애깨둔 거가 달라 탕어 주신단디요. 아이고 이거 미안시라서 어쩌었을까요? 이거 시군수 맹근 같은 게 갖고 와서 한번 다시 봐, 다시 보고 나 공제품 또 와. 예. 건강하고 차주심하고.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을게요. 잘 먹고 건강하고 어쨌든 흔한 일마도 잘 되고 건강하세요. 네. 언뜻떡 내 어머니한테 이따 가는 것 맹이로 마음이 흥거분하네요. 고맙습니다잉.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드세요? 예? 사진 찍기로 뭐 드세요? 네? 어? 뭐 드시냐고. 예. 어르신들 예. 촬영하러 이렇게 다녀요. 추워서 욕부시겠네. 혼자 되면 예. 누구랑 동무가 있어야지. 우리 할머니랑 동무 하려고요. 그래요? 예. 참 살다 본 게 별일 다 본다 싶으시지라니. 금순할미도 생전 일로만 사르셔서 놀지를 모르는 게 요 땅도 덩달아 놀 새가 없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 밭일하고 무신고 여름날 밭 메고 또 짓거리 같은 거 그런 거 갖다가 팔고 복상 농사지 갖고 복상 팔고 그런 거 다 했죠. 자식들 갈치난 게 어떡해요. 갈치난 게 그냥 뭔 장사라는 장사 다 하고 밭 메서 팔고 그런 거 다 했지 옛날은. 그런 거 안 하면 옛날은 돈이 어디가 있까. 별짓 다 있어요 다. 집이 갑시다 춘게. 추워 죽겠어. 가서 따뜻한 데가 앉았다 가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가놈. 야든 냉고더라 헤어라지. 당신 힘으로만 살아오시는 게 시방도 아술 것은 없는디요. 딱 하나 영감님 빈자리는 서운하시다네요. 짖지마. 구연수원님 오셨어. 짖지마. 우리 아들이 나 혼자 사는 게 심심하다 그렇게 개를 많이 키라고 사다 놔서 그리워. 아이고 아 그냥 밥 줄라 똥 칠라 죽겠지.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약바우 양반 뭐냐 가신 제가 한 5년이나 되었을까. 아직도 영감님 모습이 눈에 번하고 첫해가 길신 것 같고 그러신답니다. 영감님 사진 볼라 안 보여라. 일도 징그랗게 하다가 돌아가셨어. 들리러 다 들어오면 약바우 양반이 아이 고상했네 하셨는디 인자는 정막강산이라 고거이 제일로 허전하시답니다.
여기서 우리 영감님 있을 때는 함께 살았는데 나 혼자 있은 게 저 방으로 옮겼어요. 조그만 방으로. 방이 큰 게 허전한 게 저 방으로 옮겼어요. 이래 봐도 좋고 저래 봐도 좋은 내야 영감. 평생 좋은 거 일하면 뭐이든 다 해드렸어도 저승길은 대신 갈 수가 없더랍니다. 언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나세요? 병일 때. 병일 때 애들이 돈 용돈 줄 때. 애들이 용돈 주고 할 때 손주들이 다 직장 있은 게 용돈을 서로도 10만 원씩 다 주고 그렇게 줄 때 같이 살았으면 함께 받을 텐데 나만 받고 호강은 다 그러지. 솔직히 말해서 육세면을 냉기 살아도 싸만 한번 나이 봐서 참 잘했어요. 아이 근데 약바부터 쉬려고 집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허리 필 새도 없이 또 어딜 그러고 가신대요? 혼자 있으면 심심한 게 노인정우가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논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댕기야지 뭐. 집 있으면 심심하잖아. 헤헤, 여기 어머니들도 적적하셨구만이라. 허기사, 옛날 거치로 묵고 살 걱정도 없고 허용만 안 부리면 제일로 좋은 세상이랍니다. 내가 잡았다가 이제 묶어놓고 좋은 세상이지. 진짜 좋은 세상이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라고. 친구들이 잘해주고 오면 따순 밥 주고 맛있는 거 주고 웃고 이게 도로 젊어가 영감 없어도 생각도 안 해 이제. 오래 먹을수록 좋은 거이 동물한 거이지요. 우리 어머니들도 뭐다 오손도손 재미지게들 사르시오. 손에 있으면 주고잡고 없으면 맨들어서라도 주고잡다는 우리 어르신들. 요새같이 정이 가문 세상에도 후부근이 베풀어주신 인심 감사합니다. 내가 뭐냐 좋게 해야 넘도 좋다는 그 말씀 명심하고 살랍니다.